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 2막 멋지게 사는 법 유효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지영입니다. 교수님, 어렸을 때 IQ 검사 해보셨나요? 네. 네, 저도 해봤었는데요. 예전엔 이 IQ나 또 감성지수라고 하는 EQ를 중요하게 봤는데요.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요즘은 NQ라는 게 무척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네, NQ, 네트워크 지수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들이 소원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관계지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년기로 갈수록 NQ가 더 필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노년기의 행복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나이가 드실수록 외롭다는 분들이 참 많은 걸 보면 더불어 사는 능력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년기를 준비할 때 노후자금이나 건강뿐 아니라 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것도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60분간 유쾌한 시간 꾸며보겠습니다. 인생이 막 멋지게 사는 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은 개성 있는 창업 스토리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창업 이야기들 언제나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신 분이시죠. 머니컬럼니스트 윤지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재미있는 창업 성공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인생 2막을 새롭게 계획하면서 소규모, 그러니까 소자본을 이용한 가족 창업에 대해서 고려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온 가족들이 힘을 모아 마케팅 전략 수립에서부터 자금 마련,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합심을 하여 그 성공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자본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가족 창업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좀 좋은 귀감이 될 만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네, 유명 DJ로도 활동을 하고 요즘같이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도 이제 활발히 출연을 하였던 마석준 사장은 젊은 시절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았던 화려한 청춘을 보냈는데요. 네. 하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러한 행복한 나날은 아버지의 투병과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IMF라는 시대적 비극이 만나게 되자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된 마석준 사장은 결국 경제적 파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가족들이 이제 이러한 상황들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기에 네.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음식업에 손을 대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돈까스집을 하게 됐는지 네. 그 어떤 배경 설명이나 이런 걸 좀 해주시죠. 네. 아들이 군대에서 간신히 모은 자금 350만 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그 자금으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작은 가게를 얻게 되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때 상호조차도 돈가스라는 이제 상호를 계속 붙이고 했대요. 왜냐면은 이제 마 사장 본인의 별명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 주변에서는 여기 떡볶이 장사 가게에서 돈가스도 파는 그러니까요. 줄 알고 네. 돈가스 집에서마저도 경쟁업체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가게를 접게 되었지만 인근 지역에서 돈가스 장사를 하시던 분이 또 우연히 이 상호 그대로 사용해서 돈가스를 장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네. 제안을 하게 되었고 네. 이때 소요됐던 창업 자금은 마미나군의 군대 월급을 담보로 한 2천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빛을 내겠다는 온 가족의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런 빛나는 성과를 얻어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 가족 창업하면 가족 개개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자칫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네. 또 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각각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분산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마 사장은 홀 업무와 홀에서 보는 계산 업무 그 모든 것들과 배달 업무, 그리고 아내는 주방에서 음식을, 그리고 아들은 SNS 마케팅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네. 아버지를 직접 아들이 인터뷰를 해서 아버지의 자서전이라는 타이틀로 그 글을 정리하여 올리기도 하였고요. 네. 블로그에 조금 힘들었던 가족사를 1일에 걸쳐서 게재를 하고 그리고 창업 비화에 대해서도 네. 이제 게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스토리를 공유한 고객들은 매장에 막상 방문을 하였을 때 네. 이 창업 배경과 가족들 스토리를 모두 알고 있다 보니 보다 편안한 마음에서 네. 음식도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내 집같이 느껴질 수 있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소자본 창업하려면 아무래도 그 특색 있는 그 차별점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는 그
소위 첨단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게참 재밌는데요. 그 밖에 이 성공하게 된 요인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현숙 사장은 일본 식당에서 일을 하며 일본은 아무래도 돈가스로 좀 유명한 곳들이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때 배운 그 요리법에다가 자신만의 레시피까지 추가를 하여 굉장히 나름 돈가스만의 맛있는 돈가스 맛을 만들어내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이현숙 사장이 정육점에 이제 가서 고기를 골라서 계산을 할 때면 정육점 주인은 이렇게 하면은 남는 것이 없을 텐데요라고 할 정도로 예, 질 좋은 고기만을 골라 직접 두드리고 얼리지 않은 채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 들인 이러한 맛은 내 자식까지도 이 매장에 와서 먹을 거라는 심정에 조미료는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그야말로 않다라고요.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내 아이가 먹을 음식이라면은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이제 나쁜 첨가물들은 쓰기가 좀 힘들겠죠. 거기에 또 이런 동 토박이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린 고객들이 알고 보니 마사장의 선후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마사장 자체가 조금 그 이런 동 일대에서는 유명인사로 통했습니다. 과거에 뭐 방송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유명했었겠네요. 그래서 이런 동 일대에서는 모두가 이제 마사장을 알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인심을 굉장히 많이 얻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얻은 인심과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방문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는 사실은 이런동 먹자골목에서는 약간 떨어진 장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찾아오는 고객들이 탄탄해진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실 매장은 약 10평 남짓한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 안에서 고급 와인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든지 마케팅 강의, 심지어 저자 초청 강연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로는 마미나군의 그런 스토리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주변 분들이 선뜻 흔쾌히 먼저 도와주겠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뭐 정성과 아이디어가 이렇게 합심을 하면 뭐든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들 마미나군이 SNS를 이용한 마케팅을 펼쳤다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보면 SNS 마케팅이 굉장히 많아요. 이 가게는 어떻게 펼쳤는지 좀 궁금한데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아버지 마사장은 사실은 본인을 컴맹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들의 이러한 활동이 사실 잘 될까,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조금 미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지방에서 그것도 먼 지방에서 올라와서 돈가스 하나 먹고 그 가게 앞에서 기념사진들 요즘에 많이 찍잖아요. 기념사진 찍어서 본인들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배달의 매출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먼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생긴 것을 목격을 하면서 아, SNS의 마케팅이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앞으로 행보가 궁금해지는데요. 계획은 어떤 계획 갖고 있나요? 네, 보다 정형화된 레시피와 그다음에 체계화된 시스템이 자리를 잡히게 되면은 분점을 내고 또더 발전해서 프랜차이즈로까지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파트너들과 쌍생할 수 있는 윈윈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그마 사장님 창업 스토리를 보면은 저런 생각이 납니다. 실리콘밸리에 상당히 유명한 격언이 있는데요. 외로운 늑대가 되지 마라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늑대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상당히 시너지를 많이 내는데, 그렇죠. 혼자 무리해서 떨어지면은 개보다도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힘들다는 얘기인데, 이마 사장님 케이스는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주변을 잘 활용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족 창업이다 보니 마사장 본인의 그런 인지도와 함께 또 아들의 그런 주변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족 창업으로서 가족들만이 뭉친 부분이 아니라 이 주변의 분들까지도 그런 인적 네트워크까지도 모두 다 활용을 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유익한 정보를 통해서 소자본에 꿈꾸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윤지경 머니컬러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선물하는 차. 그러나 여전히 차는 뭔가 심심하거나 어렵다는 편견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쉽고 흥미로운 차 이야기로 행복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티큐레이터 조은아 씨와 함께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차 이야기, 매주 한 가지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향기 가득한 이곳에서 티마스터 조은아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차 분류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차 하면 왠지 녹차, 홍차 이렇게 떠올라서 녹차랑 홍차가 분류법 같은데 이게 맞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녹차, 홍차를 많은 분들이 이건 차의 이름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차의 이름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를 나누는 하나의 분류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강원도, 경기도, 뭐 경상도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어떤 지역을 이렇게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녹차, 홍차라고 보시면 되고, 강원도 안에 뭐 춘천도 있고 원주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지역적 이름들이 바로 차의 이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녹차와 홍차 사이에 뭐 수많은 이렇게 종류가 밑에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은 저희가 흔히 발효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발효가 되지 않은 차들을 저희가 이제 불발효차라고 말을 하고요. 그걸 녹차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효를 했다라고 하는 전 발효차는 홍차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조금 이제 약간 발효를 시켰다라고 해서 황차랑 백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의 발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발효차를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우롱차 또는 청차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값어치가 있어진다,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네, 그런 보이차, 이렇게 예를 들어 보이차 이런 것들은 이제 흑차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말 다양한 분류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발효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차의 종류가 나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외에도 뭐 차를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고도요, 저희가 사실은 녹차다, 황차다, 백차다라고 색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녹차는 잎의 색이 녹색이어서, 그리고 또 수색이라고 하는 차가 우러난 그 모습들이 녹색이어서 녹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차는 그잎 자체가 굉장히 하얀빛을 많이 띠는 솜털이 가득해요. 그래서 백차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황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우러난 차의 색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특이하게도 청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잎의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어서 청차라고 불러요.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 차요. 네, 그리고 또 우롱차라고도 부르잖아요. 그게 까마귀 오자의 용룡자인 오룡차를 중국식으로 발음한 게 우롱차예요. 네, 그래서 까마귀처럼 이렇게 검은 빛을 띠면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푸르스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처럼 이렇게 길게 생겨 있다 그래서 오룡 또는 우롱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 차는 종류도 많지만 분류법도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차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봉황단총이라 그러는 우롱차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 우롱차라고 할수 있는 봉황단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알맞는 이제 백차,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백모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먼저 찻잎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봉황단총 잎인가요? 네, 이게 바로 봉황단총 잎이에요. 그래서 저 보시면 약간 좀 길쭉하죠? 뭔가 굉장히 길고 얇네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녹차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녹차보다는 조금 더긴 형태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늘고 네, 좀 검은 빛이 많이 들죠. 어떻게 보면 투박하게는 생겼지만 방금 이제 우려드리면요, 놀라실 거예요. 굉장히 향긋한 차예요. 정말요? 궁금한데요? 봉황단총을 잘 우리려고 하면요, 먼저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향기가 좋은 단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예열을 하게 되면 이 찻잎에 있는 이제 향기 물질이 제대로 발산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예열을 한 다음에 찻잎을 넣고 잠시 뜸을 들이면 그 향을 훨씬 더잘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도구를 개환이라고 하거든요. 개완. 네. 개환의 형태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이 좋은 이제 청차류를 우릴 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좁고 굉장히 높은 형태죠. 네, 이런 형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향을 잘 감상하실 수 있으세요. 기존의 찻잔들은 좀 짧고 좀 동그스름한 그런 찻잔들이 많았는데, 이건 진짜 확실히 좀 높고 좁은 차네요. 네, 그래서 향이 좋은 차들은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이렇게 좁고 높은 다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죠. 알겠습니다.
예열 시간을 따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뜨거운 물을 담고 바로 이렇게 덜어내주면 되는 네, 거죠? 잠시 기다리셨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찻잎은 어느 정도 넣어야 좀 적정 비율이라 할수 있을까요? 찻잎은 5g 정도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특히 우롱차 같은 경우에는 철과늄을 제외하고서는 5g이고요. 철과늄은 예외적으로 6g을 넣는 게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걔만 6g을 넣어야 되죠? 철과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6g을 넣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는 시간, 네, 시간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맛을 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철과늄 종자 자체가 약간 녹차처럼 은은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1g만 늘려주셔도 그 청차 특유의 향이나 맛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거죠. 잠깐 뚜껑을 닫아놓고 뜸을 들이는데요. 다른 청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어서 향을 깨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봉황단총 같은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예민한 편이라서 흔들어서 깨우시는 게 아니라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뜸을 들여주시는 거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뜸을 들이는 거네요. 네. 한번 제가 향기를 맡게 해드릴게요. 굉장히 향이 강하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치 향수를 넣은 것처럼 향이 짙은데요, 되게? 네, 향도 굉장히 짙고 그리고 깊죠. 그러면서도 화려한 편인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가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 봉황단총은요, 가향차가 아니라 다 천연 착잎에서 나는 향기예요. 아, 천연인데도 이렇게 깊고 진한 향이 날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러면 다음 세차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황단총은 굉장히 잎이 예민한 편이어서요. 이렇게 오리실 때는 이제 좀 약간 가늘고 긴 형태의 포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와는 되게 다른 형태의 포트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줄기가 굉장히 가늘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은 곳에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따라 주시는 게 좋아요. 전주에는 차를 굉장히 터프하게 이렇게 우려내는 방법이었다면 오늘은 정말 차를 어르고 달래듯이 그렇죠. 아주 살살 해주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차가 연약하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차 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찻잎이 굉장히 이제 여린 편이어서요. 찻잎에 직접 물이 닿게 되면 쓰고 떫은 맛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쓰고 떫은 맛이 나게 되면 봉황단총 특유의 그런 향을 감상하는데 약간 제약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가장자리로 찻잎이 닿지 않도록 우려주시는 게 좋아요. 세차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려내는 거죠? 네. 그리고 봉황단총은 다른 차에 비해서 침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오래 담가두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렇게 물을 넣으신 다음에 거의 바로 빼주시면 돼요. 바로. 네. 정말 침출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물을 넣자마자 바로 차의 색이 이렇게 네. 우러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차가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이번에는 약재로까지 쓰인다는 백모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네. 텐데요.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뀐 건가요? 근데 이제 백차를 우리실 때는요, 자기류도 좋지만 이런 유리류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건가요? 그래서 백차 같은 경우에는 우러나는 모습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 백모단에 지금 보시는 백모단의 경우는요, 지금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풀을 말려놓은 것처럼 생겼죠. 네, 그런데 이 백모단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 자체가 우러나는 찻잎의 모습이 꼭 모단꽃이 피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백모단이 됐어요. 우러날 때 굉장히 꽃처럼 예쁘게 우러나서 그런 이름 붙였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백모단을 우려드릴 텐데요. 근데 대신 주의하실 점이 유리다구를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굉장히 예열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칫하면 깨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예열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 유리다구 같은 경우에 보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게 온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예열을 해주셔서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온도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온도를 좀 보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좀 유리다구를 써도 안 낮아질까요? 네, 먼저 예열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네, 워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온도가 유지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그럼 코트를 먼저 예열하는 거죠? 네, 예열하는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백모단을 넣을게요. 네. 백모단 역시 어느 정도 넣어야 좀 적당할까요? 네, 백모단 역시 5g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5g 정도면 아까 봉황단총 같은 경우에는 한 2리터 정도가 우러나거든요. 네네. 백모단은 그거보다는 약간 적은 한 1.2리터 정도 우러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꽃처럼 아름답게 네. 우러진다는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백모단은 봉황단총에 비해서는 굵은 물줄기로 정 가운데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굳이 이렇게 살살 다룰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가장 네. 좋은 건 막 돌려가면서 우리는 것보다는 네. 가운데로 넣어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이 잎이 서는 거는 원래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원래 여기서 싹 같은 경우에는요, 잎이 이렇게 일자로 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잎으로 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송이를 이루면서 이렇게 피어나는 거죠. 아, 꽃송이요? 네. 자세히 보시면요, 요 안에 솜털들이 떠다녀요. 네, 진짜 하얗고 네. 얇은 솜털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떠다녀요. 이제 저게 싹에서부터 나오는 그만큼 어린 싹을 쓰는 거죠. 그럼 이게 뭐 굳이 몸에 해롭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먼지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시는데 먼지는 아니고요. 이제 싹에 붙어 있는 자연스러운 솜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백모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황단총이라는 그 청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우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더 맛과 향을 깊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수색도 보시면 훨씬 더 연한 편이죠? 네, 훨씬 더 오래 우려냈는데도 굉장히 네. 약간 밝은 색을 띠고 있네요. 아까 봉황단총이랑 다르게 확실히 좀 맛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가볍다고 해야 될까요? 네. 깊고 짙은 향보다는 가볍고 밝은 맛이 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훨씬 더 이제 밝게 느껴지시고 어떻게 보면 경쾌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도 향이 이제 물속으로 이렇게 딱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백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드럽고 여리여리한 향 자체가 감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약재로 쓰인다고 하셔서 그런지 괜히 막 이렇게 몸이 차가워지는 것 같고 좀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백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몸이 찬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네. 그런 분들도 역시 백차를 드실 수 있으세요. 오히려 뭐 역효과가 난다든지 몸에 안 좋다든지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네, 그래서 사실 녹차 같은 경우에는 몸 안의 열기를 전체적으로 떨어뜨리는 반면에 이 백차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불필요한 열만 잡아서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도 몸에 열기가 낮아진다라던가 그런 것들은 없이 불필요한 열만 제거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백모단, 그리고 단 한 그루에서만 채업을 한다는 봉황단총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좋은 음식, 이번 주 주제는 죽순 계란탕입니다. 4월에서 6월 사이 가장 맛이 좋은 죽순은 혈압을 낮추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대장암 예방과 콜레스테롤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죽순과 함께 칼슘과 철분이 많은 계란을 더해서 죽순 계란탕을 끓여 먹으면 뼈와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죽순 계란탕의 재료입니다. 4인 분량인데요. 죽순 1개, 달걀 2개, 실파 1뿌리와 다진 파마늘, 국간장, 쌀뜨물, 참기름, 소금, 후춧가루, 그리고 쇠고기 육수가 필요합니다.
요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순은 쌀뜨물에 푹 삶고 미지근한 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냅니다. 쇠고기와 대파, 마늘을 물에 끓여 육수를 만듭니다. 우려낸 죽순과 삶은 쇠고기를 잘게 썰어서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고 달걀로 버무립니다. 만들어 놓은 육수에 버무린 쇠고기를 한 숟가락씩 떠넣고 다진 파마늘을 더한 후 한 번 더 끓이는데요. 국간장으로 간을 한 뒤 참기름을 넣고 그릇에 담은 후 고명으로 실파를 썰어 올리면 오늘의 요리 완성! 어르신에게 좋은 음식, 죽순 계란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유익한 재테크 정보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네, 오늘 저희 스튜디오가 활짝 봄을 맞이했는데요. 이분이 정말 봄을 잔뜩 갖고 오셨는데요. KDB 대우증권 WM 클래스 역삼역 지점의 장부현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모처럼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계속 그 답보 상태로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요즘 상당히 거래대금도 많이 늘고 있고요.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고객분들 상당히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그런 거래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이 상당히 사실은 그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5년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외면했습니다. 네. 5년 동안 자금을 유출한 걸 봤더니 개인 투자들의 자금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규모가 65조에 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좀 긍정적인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수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관심도 갖기 시작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2000포인트 하면은 대부분 펀드를 우리가 물린 펀드 환매하는 시기를 2000포인트라고 네. 대부분 생각들을 많이 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2000포인트 때 오히려 어떤 펀드를 가입하실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2000포인트 때에서 상당히 그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쪽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졌다는 건 정확하게 미국의 금융위기 터진 시기랑 맞물리게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지나갔 권하는 생각들을 하는 건 아닌지요? 아, 예.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미국도 안정되고 유럽도 안정되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네. 이제 제대로 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글로벌에 대한 위기감보다는 어떤 것들을 주로 보시냐면요. 저금리에 대한 피로감을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2004년도 5년도에 정기예금에서 돈이 이탈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에는 예금 금리가 보통 그래도 8%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금리가 4%를 깨면서 3.99%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로 그러니까 보통 이자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점점 이거에 대해서 피로감도 느끼시고 아 너무 적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그러니까 즉 예금에서 돈이 이탈되면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갔냐면 펀드 시장으로 이동이 되기 시작했고 네.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실 5년 동안은 그래도 그 예금들이 부동자금으로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작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난 작년 그 2004년도하고 비슷하게 4년도 5년도와 비슷하게 예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적지 않은 예금이 이탈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더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2천만 원을 내려가면서 대상자가 5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네. 이제 더 늘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거에 대한 그 피로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동들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중형 중수입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그런 펀드들이 많이 이동됐던 것들도 이러한 의미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외국인들 동향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외국에서 돈이 들어온다든지 뭐 나간다든지 이런 거 하고는요? 예, 작년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장을 볼 때 아, 미국도 이렇게 잘 가고
유럽도 네. 이렇게 잘 가고 또 일본까지 잘 가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못 가라고 네. 이렇게 사실 되게 많이 생각들을 네, 하셨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많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주식 투자에서 약간 그런 박탈감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작년에 3조 2천억을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1조 6천억, 거의 1조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 10년간의 그런 추이들을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을 이런 규모로 많이 산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4년도 정도만 해도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산 비율이 약 한 16% 정도가 최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넘게 그 기관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이 함께 이렇게 많은 금액의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외국계 그런 그 포럼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중국인 애널리스트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아시아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본 그런 그 배경들을 봤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으로 상승을 했다라면 최근의 흐름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자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을 선호하고 또 네. 신흥 아시아 쪽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접하면서 그러니까 가치가 낮으면서 네. 그러니까 아주 저평가돼 있으면서 네. 그다음에 저 PBR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낮다라는 거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PBR이라는 의미 자체는 네. 내가 만약에 지금 시가총액 1억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청산을 지금 당장 할지라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있을 만큼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그 현금이 많고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낮으면서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 대비해서 아시아 쪽, 특히 한국 쪽이 우량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을 보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가 다 결국 한국이 타 국가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게 돼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네요. 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는데요. 그럼 확실하게 지금 현재 환경이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좀 좋은 환경인 건가요? 주식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관심은 가지셔야지 재테크의 하나 기본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예금 규모가 이탈이 되고 있는데 예금에만 너무 바래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관심 정도는 가지시면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처음부터 그렇게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또는 그 펀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주식 투자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금 시기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보통 보시면 이렇게 주식을 많이 물리셔서 관심을 네. 외면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 중요한 건 관심은 분명 가질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주식 투자자가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많다라고 하지만 그 자산 규모 대비해서는 사실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왜냐하면 직접 투자를 하시는 그런 트레이더 수나 이런 거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네.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았다. 그럼 주당 1,000원의 차익을 얻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이거 갖고는 네. 세금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캐피탈 게인 택스가 상당히 높으니까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의 개인 투자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이제 펀드 투자를 많이 하거나 네. 또는 이제 한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는 것이 왜냐하면 그 버는 만큼 다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 수로만 봐서는 우리나라 인구 수가 많지만 실제적인 전체적인 금액 대비해서는 사실은 한국이 상당히 작고요. 네. 특히 또 이제 연금이라든가 이런 사적연금이라고 하죠. 연금을 네. 통해서 펀드 투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50%가 넘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사람 수로는 비율 대비해서는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 금액이라든가 이런 사이즈에 비해서는 아직도 미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국가별로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그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의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그러면 직접 투자하고 간접 투자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본인이 모든 걸 판단을 해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처음에 주식을 아예 안 해보셨던 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거 몇 년 전부터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를 갑니다. 강의하는 데 가서 이제 고객분들과 얘기를 하죠. 아, 여기서 이제 한 60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지금 여기 원금이신 분 이렇게 딱 손을 들으라고 하면은 60분 중에 원금이신 분이 한 5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수익 나신 분 하면 2분 정도 되세요. 근데 나머지 50분은 다 이제 손실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나머지 지금 원금과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은 집에 되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나머지 53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목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원금 회복이 대부분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전에 그 앞서 이제 직접 투자를 진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요. 우리 앞서 우리 창업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보면은 전략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어떠한 수익 모델로 그거를 그 창업을 하시듯이 사실은 직접 투자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나만의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실 때 그거를 그냥 1,000만 원 내가 질러야지 뭐 1억 질러야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그냥 카지노 가서 하시는 투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 그 돈을 가지고 가게를 아까 창업을 하듯이 가게를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데 함부로 땅을 사고 함부로 집을 사고 함부로 집기를 사고 함부로 인테리어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나만의 그런 투자 그 수익 모델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수익 모델을 지켜나갈 원칙이 있지 않으면 아예 직접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수 대비해서 이렇게 한번 그 모의 투자 정도를 먼저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데이터에 2013년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거의 90%의 개인들이 투자 손실을 봤다라는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분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에 구조적인 것 중에 제가 질문을 해보면 너무 그 간접 투자의 그 펀드에 대한 그 수수료가 너무 많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너무 작은데 이걸 갖다가 펀드에 맡겨도 되는지 간접 투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접 투자의 장점은 그럼 어떤 게 있나요? 예. 간접 투자의 장점이라고 이제 그 할 만한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직접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수수료가 사실은 싸지 않습니다. 그 직접 투자하실 때도 보통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하시면은요. 사고 팔고 그다음에 세금까지 내면은 1.3%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매매를 할 때 그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이제 연평잔으로 보통 하죠. 그래서 선취하고 후취라는 게 있어서 선취 같은 경우는 먼저 수수료를 떼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후취 같은 경우에는 다 운영한 그 평균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보통 펀드별로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느 정도 수수료를 그 증권사에서 떼나요? 예, 증권사에서 떼지는 않고요. 증권사 플러스 그 운용사 플러스 수탁사 플러스 다 합쳐서 되는 그런 그 보통 평균적인 그런 수수료를 보통 연으로 따지는 거 한 번이 아니고 연으로 따져서 보통 적게는 1% 많게는 한 2.5% 뭐 되게 많게는 한 3%까지도 있긴 있어요. 3%까지. 예,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1%에서 2% 그 내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사실은 직접 투자로는 그 한 번씩 매매를 해서 빨리빨리 사고 팔거나 뭐 이렇게 되면 수수료율이 되게 많아지겠죠. 근데 오히려 간접 투자는 그런 수수료율이 좀 작다라는 것이 하나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앞서 말씀드린 투자 원칙과 수익 모델이 있을 때는 사실은 펀드보다 더 수익률이 훨씬 좋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섣불리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시는 방법도 있고 또 단순히 펀드만 생각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랩이라는 걸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펀드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속을 알면서 우리가 운영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랩을 활용한 건데요. 이건 뭐냐면 똑같이 펀드처럼 운영이 되는데 내 계좌에서 내 이름에서 무조건 다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딱 볼 수가 있죠. 대충. 그러니까 대충 시크릿에 가려져는 있지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레터로 받아보기도 하고 운영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개인의 그런
그런 펀드 같은 그런 랩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 그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나는 직접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성공하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나만의 그 투자 원칙과 수익 모델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 투자를 먼저 해보시라는 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모의 투자를 해보시면서 한 일기를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일기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일기를 쓸 때 그냥 뭐 날이 맑았다, 오늘 뭐 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옆에 이제 엄마든 이제 선생님이든 써주시죠. 오늘은 네가 이걸 잘했구나. 오늘은 네네. 네가 이걸 좀 못했으니 좀 다음에 잘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주시듯이 네네. 그거를 내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투자를 좀 해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나의 심리 상태는 이랬고 시장 환경은 이랬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매매했다. 근데 하고 보니 이 점은 참 잘 된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잘 된 점은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다. 그럼 내가 실패를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수는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그거 자체가 나만의 책 한 권이 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이 되는 거고요. 네. 또 그 뒤에 이제 좀 짚어 나가자고 하면은 나만의 단순하게 하나씩 그 나만 좋아 보이는 종목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 있고요. 네. 소위 얘기하는 미인주라고 예. 해서 자기 눈에만 예뻐 보이는 종목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나만 그 예뻐서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시장 가격이 그렇죠. 형성이 안 되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목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이신 분들한테 이제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는 마트나 백화점을 좀 자주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예,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유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과거에 미국에 이제 보면 투자 수익률 게임 대회를 해요. 그러면은 네. 꼭 순위 안에 들던 그 클럽의 이름이 할머니 투자 클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그 햄버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햄버거 집에서 딱 모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손주들한테 햄버거를 먹여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근데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네. 더 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 맥도날드 주가가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아주 가깝게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국인들이 어느 날 한국에 오더니 밥통을 막 싹쓸이 해가요. 네. 그렇죠. 아,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쿠쿠만 갔었는데, 요즘 또 다른 것도 가져가는구나, 보면서, 네. 아, 이렇게 트렌드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에 이제 예전에 놀러가면은, 이렇게 제주신라 같은 경우가 호텔이 그냥 단순한 호텔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제주신라 호텔을 가면은, 어느 꼭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그러니까 뭐 시사 같은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리조트 같은데 그런데 네. 정말 대비하지 않을 정도로 훌륭 그러니까 호텔 수준이 아니라 리조트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아 세부 가는 것보다 그 제주도 가는 게 더 제주도에서 신라 호텔에서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가 주가가 한 2-3만 원대였는데 벌써 또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네. 생활 속에서 주가 찾기를 하시는 그런 재테크를 그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유심히 보시 그러니까 아까 마트를 좀 자주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과자라든가 또 뭐 핸드폰이 네. 잘 나간다든가 또는 뭐 TV가 잘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로또를 하시는 분들 로또도 스타디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그 경제 경영에 관련된 정보도 있어야 될 뿐더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 네, 패턴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간접 투자하고 직접 투자하고를 가지고 사실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주식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쪽을 그래도 좀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수급과 그다음에 정책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 네. 말씀하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식 자체는 누군가 같이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드시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주식이 좋아 보여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회사가 너무 싸고 좋아요. 하지만 네. 10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투자가 실패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은 이 시간 가치 효용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멘텀이라는 걸 통해서 이 주가가 언제쯤 상승을 하려는지 언제쯤 하락을 하려는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상 시나리오 잡아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잡으실 수 있는 게 정책입니다. 정부의 정책. 네. 그러니까 아침에 좀 신문을 이렇게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이제
그 60이 넘으신 저희 엄마도 아침마다 그 신문 다섯 개를 꼬박꼬박 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을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하시는데 그 정부의 정책에 그런 따라가는 그런 같은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 같은 거 외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걸 외칠 때 그거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것인가. 부동산을 지금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에 대한 수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서 하신다면 투자의 실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뭐 주식 투자의 성공은 트렌드를 잘 읽는 네.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2000을 돌파하느냐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오늘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익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KDB 대우증권 WM클래스 역삼역 지점의 장보윤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영상으로 무장한 영화 두 편이 관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타고나 입담의 명감독들이 전하는 환상적인 이야기들 속으로 초대합니다. 성경 속 타락한 인간의 심판을 그린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2시간이 넘는 대서사지로 옮겨져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노아. There will be desperate, there will be many. 전작 블랙스완으로도 유명한 거장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성경의 재현을 넘어 고뇌하는 인간, 갈등하는 가장 노아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No. What did he say? 창세기적 세계관을 재해석하고자 노력한 부분들도 인상적인데요. 종교를 넘어 인간과 우주, 신의 뜻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만듭니다. 관객 200만을 돌파하고 진행 중인 영화 노아입니다. I became his pupil and he was to be my counselor. 기발한 스토리와 환상적인 영상으로 무장한 영화 한 편이 관객들을 유혹합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I love you. 귀족들의 휴양지인 알프스의 이 호텔에 세계 최고의 부호 마담 디가 다녀간 직후 피살됩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유언을 통해 호텔 지배인 구스타브에게 가문의 애장품인 영화 한 점을 남기는데요. Who's Gustav H? I'm afraid that's me, darling. 이에 분노한 아들 드미트리는 구스타브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운명을 벗기 위한 구스타브의 모험이 시작됩니다. 초반 관객 몰이에 성공하며 스케일 큰 개봉작들 사이에서 선전 중인 매혹적인 환상 동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DB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장 김종태입니다. 최근에 위기의 중산층이다 또는 중산층 붕괴다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때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나는 그 중산층에 포함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산층의 기준은 선진국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을 그 기준으로 하고 영국에서는 신사정신도라든지 프랑스에서는 문화의식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특별히 중산층 기준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산층에 대해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하고 자동차는 2000cc 정도의 중형차를 소유하면서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예금 잔고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중산층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순수하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의 중간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 50%와 150% 사이에 있는 소득계층, 이것을 중산층으로 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50% 이하는 저소득층이 될 것이고 또 150% 이상은 고소득층이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들 중산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중산층 붕괴를 걱정하는 걸까요? 그것은 중산층이 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경제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고 또 사회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비중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 74%였던 중산층 비중이 2010년도에는 약 67%까지 7%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한 2%포인트 정도는 상류층으로 상승을 했지만 대부분인 한 5% 정도 포인트가 저소득층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산층 붕괴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추세는 아닌 것입니다. 선진국의 최근의 중산층 비중의 변화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70년도에 중산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하던 것이 최근에는 약 50% 수준까지 하락해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약 30년 정도 늦게 진행되면서 2003년도에 73%였던 것이 지금 70% 초반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유한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인의 부채가 천조 이상이 넘고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임금, 즉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중산층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의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생애 임금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때 생애 임금, 생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직장에 입사해서 입사한 중에 쭉 받게 되는 총소득 금액과 퇴직 이후에 퇴직금, 퇴직연금까지 다 포함한 전체 생애 소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도에 입사한 직원 같은 경우 25억 8천만 원을 생애 소득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20년 지난 2008년도에 입사한 직원 같은 경우는 18억 8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소득, 명목 금액이 아니고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이자율 등을 감안해서 2007년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금 소득의 감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듯 소득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해직 통보로 인해서 소득이 중단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주된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이 1950년생까지는 75에서 85% 정도였는데 베이비붐 세대에 돌입하면서 1958년생은 이것이 40%대까지 그리고 1960년생은 2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은 1960년생의 경우에는 약 20%까지만 45세 이후에도 직장에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앞서 말씀드린 소득의 감소와 또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득이 중단될 그런 가능성 하에서 우리 직장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지금 세계는 정년 연장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는 정년이 60세가 된다고 합니다. 제도상의 정년은 60세이지만은 비즈니스 수명이 점점 짧아지면서 무사히 75세까지 일하기 위해서는 정말 40세 정년이다 하는 각오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20대 후반에 직장에 입사해서 4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40세에 일단 정년 퇴직한 다음에 재취업을 해서 60대까지 일한 다음 두 번째 정년 퇴직을 하고 그 위에 75세까지 일한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세 번 즐기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평생 두세 번의 전직을 보통으로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와 개인들의 마음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전직이라고 하면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도 있지만 같은 회사 내에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업무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옆에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점점 정년이 55세, 60세, 65세까지 연장되면서 또 그 사회가 종신 고용제라는 환경 가운데서 점점 신진대사가 원활치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고용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40세 정년이라는 제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제 훈련을 통해서 결핍 시대에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저희들이 결핍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는 이 결핍이 상당히 일반화될 것입니다. 결핍이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나에게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따른 좌절과 또한 불행해질 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또 이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몸에 익히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서 혹시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된 보험이 가입된 것은 없는지, 또 자녀들의 사교육비가 또 무리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결혼 비용 등 여러 가지 경조사 비용이 또 적절한지, 이렇듯 지금까지는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했던 소비 지출에 대해서 나만의 소신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출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출 방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인생의 3대 지출이라고 하는 주택 자금과 교육 자금, 또 노후 자금,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전기 오븐과 전기 히터, 헤어드라이기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은 전기 차단기가 작동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 붕괴 시대, 우리 직장인들이 행복하고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마음 자세로서 40세 정년이다라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하고, 또 생활 태도에 있어서는 결핍의 시대를 준비해서 좀 더 절제의 훈련을 쌓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영 씨, 네. 앞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글쎄요. 꼼꼼히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앞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순간순간이 모여서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오늘 창업 성공 사례에서도 살펴봤었는데요. 주변을 살펴보는 관계를 하는 NQ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